토콘에다가 방을 파주세요. 예. 방을 지금 토콘에다 파주시면은 제가 들어가서 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다는 게 맞지. 재난 지원 좀 받고 실속성 구성해서 꽁뺄수리 재난 제거. 사망 토론 바로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토론이네. 자 사망 토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가 아니고요. 저도 토론 논객으로서 가겠습니다. 이로 토크온에서 맞거라 열리겠네요. 키우키우. 자 토크온에서 방파 주세요 여러분들. 아니 연희 병사 부활시키자. 그럼 둘 다 해결. 명예 일병 윤태훈 논리 갑니다.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늘 승리 중인 옥대견좌. 오. 방판 정도면 안 가도 되지. 방구석 다리나 치는 디읍지옥들이랑 같냐. 쌍지읍 쌍지읍 부귀선양의 기열하군. 일도 없는 시옥상 기업들보단 훨씬 낫지. 오케이 잠시만요. BTS 검색하면 되나요? BTS. 자 일단 개드립 치는 인간들은 싹 다 쳐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아, 좀 수준 있는 토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리고 먼저 네. 인천 나얼님부터 우리 저기 입장을 표명해 주시면 반대 의견 올려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실리주의자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남의 나라 음악 그 차트에서 1위 좀 했다고 어떻게 나라라는 게 예? 입법 체계도 그냥 뭐든지 국민들의 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해진다라는 게 이게 대체 어? 이게 대체 저 법이 통하는 나라가 맞냐?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맞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 아니 올림픽도 아니고 남의 나라 빌보드에서 1위 좀 했다고 그거 가지고 어? 뭘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거 가지고 군대를 면제한다? 이건 아니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전 생각이 좀 다릅니다. 네. 단순하게 그렇게 볼 게 아니죠. 상징성이라는 네네. 것이 있죠. 그러면 군면제 우리나라의 문화 저, 네.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네. 문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 예 네, 그러면은 전... 아래 그 인천나얼님은 지금 BTS 군면제 반대 입장이세요. 올림픽도 아니고 남의 나라 수상 내역으로 군면제를 시키냐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BTS 군면제 찬성하는 입장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죄송한데 제 의견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아예 알겠습니다. 네네 제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다면은 전 그거예요. 그래서 그 BTS가 물론 그 말이 맞아요. 남의 나라 그냥 뭐 저 빌보드 1위 한 게 뭘 그렇게 저기 뭐 어떤 기여도가 있다고 뭐 올림픽이랑 같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보다도 일단 외화벌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또 UN에서 초청돼가지고 거기서 연설을 했었죠. 평화주의 그런 연설. 예. 그리고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문화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문화 파워라는 것이 난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예,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BTS 군대에 가서 2년 동안 뭐 군사훈련 받는 것보다 저는 예. 외화벌이를 야무지게 하고 또 국위선양하면서 좀 그런 좀 사례를 좀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입장이 뭐예요? 그러면 아까는 아까 네, 그거지 네. 이제 반박할 네. 거를 그러니까 상대방이 반박할 거를 미리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그리고. 쳐내겠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네네. 네네. 그러면은 BTS 군면제 반대하시는 도태소추 한남 분들 좀 저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네네네. 자 지금 사회자가 그렇게 장난치고 그러면 안 돼요. 조금 약간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님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반갑습니다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럼 그 나얼님께서는 군면제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군면제 찬성? 제 말 못 들으셨네요. 비용신 새끼인가? 나가세요. 나가세요. 아니 그냥 그동안 얘기했던 거 못 듣고. 인천 나얼님. 자, 그... 사회자님.
네, 토론에 말씀 도중에 정말 죄송하지만 사회자님, 예, 예, 전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네. 토론이라는 걸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고 거기서 반박할 걸 네. 생각해 오지 않고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제 말꼬리를 잡고 꼬투리를 아니, 잡겠다라는 아니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인천 나올림 네. 말씀하셨죠. 저는 혼자서 전 혼자서 저기 그 뭐야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인천 나올림 어떤 병역 면제를 왜 받아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못할 뿐더러 지금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놓고 그냥 어떤 기선약을 했다, 뭐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역 면제를 한다는 건데, 아니 그럴 거면 정확한 기준이 있게 법이 마련이 되고 그 기준에 대해서 마련을 한 다음에 병역 면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단순 경제적 효과가 좋다? 그러면 유승준도 억울하죠. 아. 자 정말 잘 저 반박하겠습니다. 유승준은 그렇게 한류가 이렇게 막 흥했던 시절이 아니었고 그 뭐 해봤자 일본이나 그 크게 굉장히 미비해요. 그리고 빌보드 1위라는 거는 굉장히 핫 차트에서 1위라는 거는 굉장히 큽니다. 영화 우리나라 전시회 반갑습니다님. 자 우리나라 2년 전인가 저 기생충 아카데미 수상했을 때 난리 났었죠. 국뽕 차올랐었죠.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랑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인데 예, 이거 법을 어기고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죠. 대가리가 좀 딸리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얘기 하실 거면은 제가 말해도 될까요? 썩 꺼지세요. 예. 제가 말해도 될까요? 예예. 그러니까 인천 라운딩까지 단순 떼법으로 지금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이거를 기준을 마련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지금 면제를 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영화 감독이라든지 어떤 거라든지 기생충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 감독도 그럼 면제를 시켜줘야죠. 아 이미 저기 군필자잖아요. 나이가 아, 봉준호 감독님 나이가 몇 살인데요? 아카데미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럼 다 면제를 시켜줘야겠네요. 외국 나가지고 국위 선양 한번 하면은 아니죠 단순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아니죠. 기준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그 BTS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은 전무후무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거고요. 전에 어떤 사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BTS가 처음 사례인데. 그러니까 BTS처럼 네? 단순 경제적 효과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국위 선양을 했다 뭐 면제를 시켜준다 그럼 이재용도 면제를 시켜줘야죠. 도대체 그 기준 그러면 누구는 이게 말꼬리 잡으려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말꼬리 잡은 게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본인은 BTS 군면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저랑 지금 또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고 BTS 군면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떼법식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줘서 BTS를 면제시켜주게 되면은 외국 나가서 단순 1등을 한번 했다 뭐를 했다 외국 나가서 1등한 그룹들 많거든요. 그럼 다 그 사람도 다 면제를 시켜줘야 되고 그 기준이 마련이 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본인은 자 그렇다면은 말씀하시는 우리 반갑습니다님은 금메달리스트가 군면제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저 월드컵에서 저 우리나라 16강 이상 올라가면 그 선수들 전원 예 그 몇 아 그때는 2002년이었죠. 네 그때 2002년이었고 월드컵 뭐 4강 안에 들어가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갔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죠. 아, 월드컵 면제 조건 없어요? 월드컵 면제 조건 제가 이거는 그 저 잘 그 옛날 얘기를 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저 면제 대부분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거랑 지금 이제 그 BTS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지금 문화적인 어떤 상징성이나 동아시아권에서 이런 거랑 그분들이 이제 저 면제 되신 거에 대해서는 저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금메달 따셔가지고 이렇게 저 하신 분들. 아시안 게임은 네. 법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가자. 이거 그냥 단순하게 그건가요? 법이 정해져 있는 거면 법적으로 가야죠. BTS가 어떤 법적으로 정해져 있냐고. 근데요. 근데 제가 잠깐 그러니까 잠깐 지금 하자면요. 저분이 그러니까 계속 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님들이 잘 모르시나 본데 4월에 국회에서 그 입법을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법이 통과된다는 가정을 하에 지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자꾸 저분은 네. 아 일단은 그 그런 네, 사례도 없고 없다 이게 아니라 네. 네. 법이 없는데 이거 불법 아니야 지금 이런 좀 이상한 좀 약간 좀 핀트를 잘못 잡고 오신 것 같아갖고 네. 아까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가져오면 이게 가져오는 불확실성 자 얘기를 드릴게요. 저분처럼 저렇게 떼법식으로 통과시키면 민시입법 같이 그런 법들이 이렇게 통과가 되거든요.
그 경제적 효과 때문에 그 국면제를 시켜줘야 된다? 그럼 그 기준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또 밑에 또 외국 나가서 뭐를 했다,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뭐를 개발했다. 그럼 다 국면제 시켜줘야죠. 노벨상을 탔다. 국면제 시켜줘야죠. 이런 식으로 또. 전 노벨상 타는 건 저 국면제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 노벨상은 인정. 그러면은 노벨상 정도면 인정이지. 예, 예. 반갑습니다님이랑 인천나을리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찬성이랑 반대 한 명씩을 더 올렸어요. 제가 네, 근데 국회의원이 네,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입법을 어떤 입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토론의 내용은 BTS 군면제를 찬성하는 이유, 반대하는 네. 이유 이거를 말씀해 주시면 된다 이거죠. 저는 이제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온다고 얘기했었고 동아시아권에서 이렇게까지 전무후무한 그런 어떤 기록을 갈아치우고 예,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문화적인 상징성 전 이거 굉장히 높게 본다 이거죠. 그 기준을 지금 4월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는 건데 네네. 그러면 이제 또 찬성 측의 최말봉님 의견 한번 또 들어볼까요? 네네.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찬성입니다. 왜 찬성이냐면 이제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목소리 너무 작으신데? 괜찮은데? 네. 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인 이익 효과가 45조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보여지는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이제 빌보드가 이제 무서워 보이시는데 이제 아 씨발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 흠님 반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아 좋습니다. 방장님 아주 좋았어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 스피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예. 어떻게 좀 마늘 빻는 방망이로다가 좀 주둥이를 좀 후려치든지 하세요. 예. 반대 의견 말씀 안 하시면은 내릴게요. 반대 의견 고니님 올려드릴게요. 네, 고니님 바로 말씀하시면 돼요. 네, 여보세요. 네. 네, 그 저희 나라가 법치 국가잖아요. 아. 아니 아우가 아니라 맞잖아요. 저희 나라. 저희 나라는 싸가지 없는 놈. 너 미필이. 이해를 못 한다니까. 무식해요. 멍청하잖아. 저거 봐. 그러니까 방송 욕심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떼법이라는 게 이유가 예. 뭐냐면은 BTS 면제가 뭐냐면 바로 그냥 군대를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훈련소를 간 다음에 자 여태까지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예술, 체육 이런 분야에서 특혜에 관해서 규정을 합니다. 근데 대중문화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BTS가 대중문화잖아요. 그럼 BTS를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병역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대중문화 예술인들을 BTS 병역특례를 편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아마 연예인들이 면제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받으면 좀 어때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자는 거죠. BTS라는 그런 큰 어떤 그 업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크게 경제적인 어떤 외화 벌이를 지금 경기 얼마나 안 좋습니까? 원화가 예? 외화 달러 벌이 좀 하고 우리나라를 좀 알리고 우리나라 이미지에도 크게 기여하는 우리나라 땅덩어리 얼마나 작아요? 이런 개존만한 나라에서 아니 그렇게 되면 엑소도 면제 시켜주고 유승준은 그럼 왜 다르죠? 엑소는 그 BTS만큼이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못 비벼요. 유승준도 못 비벼요. 누가 비벼요? BTS에 비빌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으면 당연히 면제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2의 BTS가 나온다라 그럼 저는 해제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법안이 4월달에 체류된 게 통과되잖아요. 그럼 방탄소년단, 엑소, 대중문화예술, 뭐 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BTS는 넘사라고요. 비 닌자 어쌔신 뭐 나가가지고 뭐 월드클래스니 원이 이렇게 월클이냐 하고 막 이렇게 저기 했었지만 그거 뭐 닌자 어쌔신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인천라울님은 수많은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연기 쪽이건 가수 쪽이건 나가서 굉장히 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좀 알리려고 했었어요. 원더걸스 때도 그랬었고 근데 다 어땠냐고요 결과가. 그러니까 근데 BTS는 그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BTS 노래 안 들어요? 몰라요. 아니 그 기준이란 게 님의 기준이고요. 이 법안의 기준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법안... 그 법안의 기준이라는 것도 나와있지 아 근데 내가 너무 말 끊는 거 같네. 말씀하세요. 미안합니다. 네, 이 법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네네. 그 대중문화 예술 분야가 있어요. 그 예술이 아니라 체육인도 체육 분야가 있고 네네. 예술도 예술 분야가 있고 국악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연예인들은 대중문화 예술 요원 그 예술 요원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병역 면제를 받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엑소 그 다음에 여러 뭐 그룹들 얘네들도 다 거기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그 기준이 그 이 사람들 때문에 그 기준을 면제를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도 없고 게다가
이제 막 원더걸스나 오래 전이 왜 BTS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정확한다! 대머리 껌딱지야 개병신아 어마고 지진 새끼야. 저거 뭐야 말투. 바로 내릴게요. 예예예 예, 예. 저 좀 저 이상한 분인데 반대견이라고 예. 올려달라고 아니 BTS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도 엄격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그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뭐냐고요. 아니 빌보드 1위 그리고 아니, 그 그치? 외화벌이를 어느 정도 했는지 통장을 까면 되죠. 예?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이만큼 우리나라에 저기 알리는데 큰 어떤 역할을 했다. 유엔 연설에 나간 그 대중문화 그 아이돌 가수가 어딨냐.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외국 나가지고 좀 알리고 돈 좀 벌어오면 다 면제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좀, 효과도 있고 제가 경,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또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아니, 극단, 네. 얘기하시는 거는 인정을 하는 거고요? 자 저는 그겁니다. 외화벌이도 있고 또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있어서 그쵸? 그 중국 그 BTS 무슨 저기 무슨 연설 했었습니까? 중국에서 우리 존나 두드러 맞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동아시아권에서 그 특히 중국한테 개 두드러 쳐맞고 있는데 BTS 하나만큼은 못 건드렸던 게 중국이에요. 예, 건드렸었는데 중국 외교부에서 막았었죠. 네.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었던 그 전력이 있는데 BTS를 그런 식으로까지 저기 한다라는 거는 난 좀 예. 네. 그리고 제가 인천나얼님은 직대지시라서 잘 모르시는데 제가 해외여행을 좀 많이 다녀요. 네네네. 해외여행 다니면은 실질적으로 한남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이 K-POP 좋아하는 빠순이들의 관심이에요. 실제로 뭐 축구 좋아하는 남자가 와서 뭐 저희한테 말을 걸겠어요? 어? 너 손흥민 나라에서 왔네? 말 걸겠어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아 나 K-POP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너 서울에서 왔어?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고 다 저기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국격을 피부에 와닿는 정도로 올려주는 거는 어디 뭐 씨 뭐 승마 이런 거 아 제가 누구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네. 금메달이 아니라 이 K-POP이 실제로 우리 삶의 피부에 와닿는 국격을 올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런던에서 손흥민 헤드트릭 했어요. 네. 런던 꼬마가 우리나라 어학당 와가지고 한국어 배울 것 같아요? 한국 역사 배울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축구 그렇죠. 열심히 축구 재밌게 하고 손흥민만 좋아하는 거지 한국에 대한 관심은 없거든요. 와, 실제로 K-POP이 BTS 이런 K-POP 가수 위상도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서 한국 어학당 비율 얼마나 늘었는지 기사라도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한국이란 나라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눌러 살고 우리나라에 그 국격을 올려주고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K-POP 문화 그 빠순이 분들이에요. BTS 잘 여러분. 되고 나서 BTS 한 완전 흥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그 저도 얘기해도 될까요? 우리나라에 아니, 들어왔던 그 외국인 분들 비율을 한번 봐보세요. 여행 오신 분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근데 그거를 뭐요? 아니 여러분들 대학교 다니면요 아니, 대학교 어학당 가보세요. 전부 다 K-POP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아, 네네네 먼저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천라월님이 아까부터 단순으로 그냥 뭐 경제효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국방부도 지금 반대. 아니 국위선양도 하고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왜 자꾸 돈으로만 보러 가세요? 제가 돈에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까? 얘기하잖아요 통장을 까라면서 아까 본인이 아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미 단순 얘기 찬성하는 아, 그, 여러분 단순 감정싸움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네네. 아 나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알겠습니다. 잠시 내리겠습니다. 예, 자꾸 저 말을 저런 식으로 아니 저한테 너무 유리한 토론으로 가면은 이거는 저기야 되니까 저분 올려주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아니, 저분이 반대 의견 다른 분으로 올려드릴게요. 코트님 그 아까 욕한 거는 죄송 사과드리고요. 예예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BTS가 군면제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처럼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게? 네. 그 이제 훈련소만 지나고 이제 그냥 봉사시간 채워가지고 그 예를 들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한국이 K-POP으로서 많이 알리고 당연히 좋죠. 네. 이 방구석 이제 저같이 동대문 갈 때고 토크온 바라보는 인생들은 그런 거 못 참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아, 그러니까 좀 약간 박탈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상대적인 그쵸. 박탈감. 앞으로 나는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아니 뭐 어? 나는 능력도 없고 뭐 저기 해가지고 어쨌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라면은 어? 군대에 끌려가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내가 기분 좋게 군대 갈 수 있겠습니까? BTS 전마들은 저기 해가지고 뭐 빌보드 했다고 어? 남의 나라 저기 음악 차트에서 1위 했다고 이렇게 해주는 게 어딨어요? 나 군대 안 갈랍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 6.9cm 나온 발사. 그러면 시위하세요. 게다가 네? 요즘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만 봐서 10년 전에는 이제 남자가
아 군대 무조건 가야지 군대 가니까 남자 되는 거다 이랬는데 요즘은 그냥 어떻게든 군대 안 가려고 발악을 쓰잖아요. 저는 시위를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거북 유방단들이 넷상에서만 저기 뭐 탁상 저기 공론하고 여기서 넷상에서만 BTS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만 할 뿐이지 정작 밖에 나가서 아무런 그걸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저 유방 내밀고 롤 DJ지. 그저 롤만 하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건 남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인터넷으로만 핫하고 밖에 나가면은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 그 코트님. 예예. 아 제 키가 160에 몸무게가 52kg인데. 네. 싸우면 제가 지는 덩치거든요 피지컬이. 네네. 그런 애들은 대부분 키 170에 몸무게 80kg 돼 보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코트님이 아까 얘기하신 그 이제 원더걸스나 빅뱅들은 네. 아까 어떤 분이 그럼 걔네들도 왜 안 해줬냐.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시대적 배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당시랑 지금이랑 다르죠. 그렇죠. 좀 많이 다르죠 아예. 네. 아니 근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뭐 저기를 해줘야 된다. 그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 우리는 그 당시에 빌보드 차트에 못 들어가긴 했지만 우린 대한민국 최고의 대중가수였고 어? 그랬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변명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BTS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시기랑 이런 시대를 잘 타고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에요. 예, 네, 박사님 저도 얘기해도 될까요? 예예 예, 말씀하세요. 싸이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싸이 정말 대단했죠. 일단, 근데 원히트 원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지님은 잭스키스의 강소원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저... 네. 내릴게요. 예, 저런 좀 병신 같은 새끼들 좀 네. 아, 닉네임이 암이라서 올렸는데 족 같네요. 네. 아니 방전이 암이로 올려야지 패미로 올리면 어떡해. 아, 완전히 그냥 독불자공 개코원숭이로 올리시면. 아 근데 저기 제트님. 네네. 님 혹시 예전에 저한테 뭐 이렇게 저랑 토큰에서 만나고 저한테 처음으로 어망구 디진년이라고 욕했던 그분 아니에요? 그분 맞죠? 아니요 저 그런 사람 아니고요. 아 내가 이 어망구라는 얘기를 좀 약 어망구라는 그 어감을 제가 좀 저기서 여기 좀 많이 전파를 했었는데 그 사람한테 듣고 나서 그 어감이 너무 십도라이급이라서 그 아, 이후로 어망구를 많이 썼었는데 그 말을 예, 만든 사람이 님인가 해서요. 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 한번 좀 얘기할게요. 네. 어망구라는 말을 처음 만드는 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 드지니 아 예 죄송합니다 이 말씀하세요. 전목질 하세요. 아 그냥 네, 그냥 신기해서 이게 병역법이란 게 모든 20대 남자들이 있어서는 이게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공평한 병역 이행이라는 원칙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예예. 예. 그러니까 예술 체육 요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예 맞죠. 예술, 체육 요원이라는 게 연예인도 있고 예술 분야 있고 체육 분야 있고 뭐, 그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연예인들 BTS 이 사람들이 이제 대중문화거든요. 그룹 아이돌 그다음에 뭐 이승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중문화에 포함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행법에서는 예술, 체육 이런 특기가 있는 사람들 있죠.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이 추천을 하면은 예술, 체육 요원으로 편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BTS 법을 4월 달에 이제 추진을 한다고 이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대중문화를 포함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편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연예인들은 가수, 대중문화 포함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다 면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 외국 나가가지고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해가지고 뭐 그럼 이 사람 면제시켜 줄 거예요? 뭐 예. 게임 대회에서 세계적인 게임 대회에서 우승은 뭐 다 면제 뭐 법도 만들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도미노 효과, 나비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죄송한데 e스포츠 쪽은 거의 다 멸공 아니면 뇌공이라서 원래 저기 받는 분들이라 좀 빼주세요. 굳이 면제를 안 시켜도 괜찮습니다. 에, 맞아. 예, 말씀하십시오. 그럼 오징어 게임도 다 면제 시켜줘야지 그럼 거긴. 아 시켜주면 되죠. 네?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시켜주면 되는 게 아니라 20대 분들 군대를 억울하게 끌려가서 아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 그게 이유면은 아니지. 본인 상대적 박탈감을 위해서 개인적인 그런 감정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 라울리처럼 감정적으로 하게 되면은 민식이법이나 이런 악법들 같은 게 이런 게 생겨난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파 쪽에서 자꾸 떼박떼박 자 그냥 네. 말씀 좀 드리자면은 저는 이거예요. 방탄소년단 이 인마들은 진정한 월클이 맞습니다. 맞아요. 예,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한국어로 콘서트를 한다? 공연을 한다? 예, 인마들은 진짜 월클이에요. 전 세계 한국어를 많이 알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아옵니다. 코로나로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말이죠. 이 BTS에 의한 마이크 내려봐. 자, 말씀하겠습니다. 계속 드릴게요. 야, 근데 이거 방을 20명 이상 늘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진행이 너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방장님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예. 네네. 자, 말씀드리자면은 그겁니다. 이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국가적으로 기여한 것이 굉장히 커요. 자격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BTS로 인해서 연평균 경제적인 효과가 연평균 79.6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요. 그렇죠, BTS 때문에. BTS 때문에.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휴전 상태인 국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해준다면. 지진님,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익의 약 7.6%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게 바로 BTS입니다. 아니, 예? BTS가 자, 그러면은 거기서 그 수치에서 늘어나는 증대 효과가 어떻게 되냐? 연평균 11억에서 1,700억 달러를 11억 달러에 11억 1,700 달러네요. 11억 1,700억 달러의 연평균 경제적인 효과가 올라갑니다. 방금 검색해서 아니야. 제가 자료를 그래도 지랄병으로네. 신발놈들아. 아니 미친 새끼들아. 이거는 자료를 검색을 해가지고 이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 100번 토론에서도 다 그렇게 해요. 하지만 코트님, 이제 BTS는 이제 단체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러면 남은 국민들이 더 버는 돈이 더 많을 텐데, 저같이 이제 막 22살 먹고 이제 방구석에서 토크원하는. 그러니까 네 신세한탄 그만하세요. 미친 새끼야. 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알아서 개새끼들아, 동네 아줌마들아, 손가락 전체 소비재 수출의 약 1.7% 수준입니다. 네. 2017년 기준 전체 소비재 수출액이 652억 달러였다란 말이에요. 광장님, 잠깐만요. 광장님. 네, 말씀하세요. 저 반박 좀 해도 될까요? 아, 아니요. 자, 이거를 하나로 환산을 해볼게요. 하나로 연평균 생산 유발 효과가 우리나라 하나로 하면은 4조 1,400억 원이에요. 4조 참치 맛있습니다. 아, 죽여버려 그냥. 아, 뭐야? 아니 이 정도의 근데 이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예? 아, 그러니까 삼성의 시가총액을 뭐 아시냐고요, 인철 나왔니? 어? 잠깐만요. 야, 어이. 이제? 어이, 인철 나와. 아, 당장 좀 해주세요. 네네. 삼성이라는 그룹이 아니, 생긴 지 얼마나 됐죠? 개병신이. 삼성이라는 그 기업이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BTS랑 당연히 잽이 안 되죠. 삼성이랑 BTS랑 어떻게 그 기업이랑 이거를 같이 비교한다라는 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삼성 오너 일가가 다 면제. 네, 방장님 저 좀 얘기해 주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천 나와주면 제가 저 발언을 들어봤을 때 이분이 군대를 갔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무식한 발언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현역 진병률이 90%가 넘어가가지고 지금 장애인까지 끌고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4급 받는 사람들도 지금 3급으로 지금 공익들도 지금 군대를 안 가야 될 애들이 지금 끌려갈 정도거든요. 그쵸? 1년 6개월로 줄여갖고 그리고 월급도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근데 이 난잡한 상황에서 남성 인권들이 짓밟히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연예인들 단순 경제효과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을 면제시켜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 아,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아, 예. 군대를 안 가고 뭐 단순 경제적 효과, 팬이 많다는 이유. 지금 이거 떼밥이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경제 효과 많고 팬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과시켜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할 거면은 유승준 MC몸은 왜 10년 동안 죽어라 물었다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팬 적어가지고 그럼 군대 안 가가지고 단순 팬이 적은 것 뿐인데 이 사람들이 경제 효과 가져온 게 이 사람들도 많거든요? 아니죠. BTS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은 굉장히 좋아요. 의미는 좋은데 그 경제적인 효과가 BTS랑 유승준이랑 MC몽이랑은 그 사람들은 저기 국내용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아니 제가 당연히 그 정도 아니 그 정도 급이면 그 정도 급 저는 말도 안 꺼냈어요. 왜 무슨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이 그 저기
이게 방탄이랑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내수용인데 근데... 왜 자꾸 내수용을 가지고 수출하는 예, 이 BTS를 가지고 비교를 하십니까? 아까부터 유승준이랑 아니, MC몽은 아니, 잠시만요.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인천 라운이 잠시만요. 준선님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아씨 잠시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네. 지금 저 뭐야 해외에서 그만큼 잘 나가고 그만큼 그 당시 지금 BTS만큼의 영향력이 있었으면 이미 저는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라도 했었어야 됐다고 봐요. 네. 아니, 아니 그런데요. 그런데 반갑습니다 님이 예시를 잘못 든 게 아, 잠깐만요. 그 공익 아니 공익 예시 들었잖아요. 아까 끼우지 말고. 아니 공익 예시. 저 사람이 이상하게 저기를 한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공익은 공익이 아니, 지금 잠깐만요. 면제받는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 잠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도 원래는 찬성하려고 들어왔는데 네, 네. 공익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자꾸 현역 공무하는 사람들 상대적 박탈감 얘기하셨는데 공익을 의식하고 잠깐만요. 않은 게 아니 잠시만요. 우리나라가 국제 노동 기구에서 그 정해놓은 강제노동국가 6개 중에 한 군데인 거 아시죠? 공익제도 때문에. 그렇죠. 그게 면제를 받아야 되는 애들을 이 징집이 아니라 그 사회복무 시설에다가 넣어놓고 지금 강제로 그 노동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병무청이 내놓은 입장이 뭐냐면은 현역들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공익들을 면제를 못 시킨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본인은 아까 전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지금 현역에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BTS 군대 보내야 된다고 그랬으면서 공익이 불쌍하다는 건 그 어불성설이죠. 아니, 아니, 아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찬성하는 이유 하나 다른 거 좀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제가 그동안 했던 거 뭐 경제적 그리고 뭐 국위선양 이거 말고도 다른 예체능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BTS가 딸리는 게 전혀 없어요. BTS의 군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지만 지금 보면은 올림픽이랑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거나 뭐 클래식 국제 콩쿨 대회에서 입상자한테 부여하는 그 병역 혜택이 너무 시대에 동떨어져 있어요. 현행 병역법에서는요 올림픽 상위 이상하면은 이제 그 이제 군면제가 되잖아요. 근데 국위선양의 파급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뿐이잖아요. 그렇죠. 냉전 시대.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 한번 한 바퀴 쑥 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음 올림픽 준비하고 그런 식이 아닙니까? 아 잠깐만요. 그렇게 봤을 때는 차라리 네네. BTS가 가져오는 게 훨씬 더 실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노래하는 박장님, 띵띵이님 잠시 진정 좀 하시고. 아 네네 미안합니다. 네네. 아니, 박장님 중립을 지켜주세요. 아니 알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토론방이 아니면 시오메더반이 디스건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얘기. 정체성을 못 찾겠는데. 아니요 토론 저는. 정확하게 찬반 의견 교대를 네,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중립을 지켜주세요.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앞으로 스톱워치를 제겠습니다. 네. 이후에 그러면 방탄을 면제시켜주는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대중문화가 이제 편입이 돼가지고 체육예술요원으로 빼주는 게 이제 그게 성사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별 개 듣보잡 다 끌고 와가지고 빌보드 100위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중간한 성적표 들고 와가지고 원이 뭐니 해가지고 면제 요청하겠죠? 어중간한 성적표를.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바본 게 뭔 줄 알아요? 아니 BTS가 가져온 그 효과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 돼요. BTS를 기준으로. 예? 왜 그거를 저기 저 통계를 못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그거는 인순이나 조수미나 외국 나가지고 또 인순이 조수미 아니 못 비빈다니까. 뭔 얘기야 아까부터.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시 이건 논란이 있겠는데요? 아니 못 비벼요. BTS 아 그러니까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못 아니 명성 파급 효과 아, 경제적 이득 이거에 대해서 BTS한테 못 비빈다. 아 그런데 조수민님 밤의 여왕 아리아 한번 들어봤으면 이런 소리를 못 하실 텐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거 유튜브 수익 조회수랑 BTS 조회수랑 비교해 보세요. 못 비빈다니까요. 그렇죠. 예예 예. 그럼 이런 식으로 딸법이 통과가 되면 여자들한테는 연금을 줘야 된다 이런 법안이 또 생겨난다니까요. 자 제가 유튜브 조회수로 이걸 나누자 이런 건 아니고 조수미 선생님 정말 대단하고 밤에 그 저기 조수미 선생님 뿐만 아니라 문학계 쪽에서도 이렇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조수미 선생님은 여자잖아요. 그리고 아, 그다음에 예? 아 근데 우리나라는 코트님 예예. 아 죄송한데 그 2022년도에 여자잖아요. 아니 여자니까 그분은 군대 저기 병역 혜택이 없 그 병역 그 저기가 아니잖아요. 예, 버버버 더덕 미더덕거리지 마시고. 이미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죠 여성분들은. 예예예. 예, 예. 아 뭐 말을 하면은 말꼬리 잡고 막 물어주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좀 국방세를 거래는 것도 그러네. 아니고 여자들이. 예. 병역에 의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장님. 그러면 지금 군대 지금 다 끌려가는 마당에 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여기서 또 뭐 말 끼지 마세요. 그러면 군대를 왜 갑니까? 노래 좀 잘 부르고 유명한 좀 유명해지면 바로 빼주고
그리고 면제자가 늘어나면 늘수록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자랑스러운 갔다 온 남자가 아니라 뺄 능력도 없는 개병신이 되는 거예요. 인식이 나락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당연히 상대적 과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BTS 노래도 안 듣고 BTS를 잘 모르고 멤버가 누구누구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 이 사람 입마들이 뭐 얼마나 저기 했는지도 잘 모르지만 야, 뉴스로 이걸 저기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다 알게 돼요. 그리고 그냥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좀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BTS 정도면은 예 군면제 사실 해줘도 크게 뭐 손해 보는 게 없다고 봐요. 맞지. 예? 네. 그러면 왜 BTS를 이렇게 내가 뭐 그 입마들 뭐 팬도 아니고 내가 아미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왕장이 저 또 아 여러분. 내가 그 아이 여러분 BTS UN 그 뉴욕에 있는 아니, UN 아니 잠깐 조립을 네. 아 알겠어.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잠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내가 이게 단순 떼법을 계속 통과시키고 나비 효과를 꼬리를 문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면은 보람튜브 그 꼬맹이도 면제를 시켜줘야죠. 자, 또 논점물이 들어가시네. 아니 보람튜브 나와가지고 그 저 동남아 애들이나 인도네시아 애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 좀 짜왕 나왔다고 뭐 짜왕 저기 먹는 거 그거 나와서 저 좋아요 좀 받고 그랬다고 그게 무슨 국위선양을 했고 그게 무슨 경제적 효과가 있었고 그건 개인의 돈벌이잖아요. 좀 대갈박이 좀 네 제가 유튜브 조회수로 그걸 나누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조회수가 아니라 보람튜브 히즈 산업 효과가 외국에도 엄청나거든요. 그걸 뭘 모르고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외국의 경제 효과가 엄청 우리나라 토이 산업 보람튜브가 지금 나올 뭐예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논점일이겠죠. 보람튜브가 무슨 대중적인 어떤 그 저기 문화를 날리고 한국을 알렸습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져가지고 조회수가 많이 뷰수가 많이 늘어난 거지 보람튜브가 거기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뭐 짱을 먹었습니까? 아 근데 그 핑크퐁은 면제를 시켜야 정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개새끼가. 안진상의 작곡가는 면제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네 나는. 아니 방장님 네네 말씀하세요. 저기 저 밑에 있는 헐랭이 저 멕시코 바퀴벌레 라쿠카라차는 왜 잡고 갔어요? 그래요? 아니 저 제트 이 사람 욕 존나 잘하네. 라쿠카라차 아 이 새끼 어감 존나 또라이급이야. 제트 이 새끼가 어망구란 말 만든 놈이라니까 얘가. 라쿠카라차 어 제 지금 어망구 저기 원작자입니다 여러분들. 예 조영남 씨 민방이 끝나지 않았나요? 아니 게다가 이제 아 근데 너무 거구나. 반갑습니다님만 말씀하시고 다른 반대 의견 없습니까? 아 잠깐만요 제가 말 하고 있잖아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손흥민도 그 결정 사안이 내려지기 전에 사람들이 사회 비판이 많았잖아요. 대답. 예.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BTS 해줘도 한 3개월이면 여론 잠잠해지죠. 그래 어차피 씨 롤 신캐 나오면은 롤 뛰기지. 그렇죠. RP 충전해야지 스킨 상향은. 반장님 저 좀 얘기 좀 할게요. 선생님보다 아니 아, 저 좀 얘기 좀 할게요. 아니 씨발 이번에 대선 그거 개표 방송하는데 LCK 쳐보고 있더라고. 아 죄송합니다. 저기 그거죠 이제 페이커가 미드 카이사 했다고 야 카이사 들까자.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커는 군대 갔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거 여러분들 저는 이거 방송 보신 분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분들이랑 뭐 제가 잘 될 악감정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건 남자 인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솔직히 나는 얘네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안한데 얘네들 군대 가는 게 한국 남자들을 위한 일이에요. 한국 군대는 예로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누가 죽거나 뭐 이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BTS가 아니 BTS 멤버 하나하나가 전투력이 뭐 천군만마예요? 예? 아니 저도 찬성 측 의견이지만은 아니 BTS 인마들이 뭐 사격 실력이 뭐 다른 군인들보다 뭐 몇천 배 좋아요? BTS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말 같은 소리야 말아 그치! 군대를 가서 병신같이 쓰라고 있어. 씨발 말 끊을 거야 이거는. 아니 6회 6사심이 만나게 처먹고 왜 지랄이세요 씨. 아니 멤버 몇 명이에요? BTS 멤버 몇 명이에요? 7명이 군대를 안 갔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군 사기가 저하됩니까?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 죄송한데 그 코트님 잠깐만요. 얼굴이 완전히 그냥 도마도 되셨는데 고혈압으로 쓰러지실 것 같아요 어디 있으면. 아 잠깐만요. 아 여러분들 요즘 군대가 군대입니까? 아니 그럼 군대 간 사람들은 바보예요? 누가 바보?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자 제가 말 아니 뭐야 뭔 소리야 시끄러워요. 어머머스 대기실은 뭐야 이 어머머스 대기실은. 예? 자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 더 말씀드려요. 예술인 분들에겐 참 죄송한 얘기지만 솔직히 서울 국제 무용 콩쿨에서 1, 2위 한 사람도 병역 면제를 받는데 국외 선양 측면에서 대체 BTS가 저들보다 못한 게 대체 뭐냔 얘기예요. 현행법상 국제 경솔 경솔 경연 대회 2위 이상 수상자는 군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구시대적인 법이라는 얘기죠. 뭔 유승준 얘기가 왜 나오고 무슨 짜왕 얘기가 왜 나오고 왜 자꾸 그렇게 밥통으로 후려 쳐맞은 소리 하세요? 그렇죠. 유승준이나 MC몽은 사례가 안 맞는 게 그때는 정확하게 법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 아니 BTS만큼의 어떤 그 저기 네. 영향력이 있으면 당연히 GD 때 나왔겠죠. GD가 그만큼 안 됐잖아요. 그래요. 그 진지하게 네네. 해외여행 좀 다녀보시면 압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그 우리 국격을 올려주는 사람들은 K-POP 가수들이 맞아요.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 예술 쪽에 특례를 이렇게 만들어 줘가지고 보낼 수 있다면 저 얼마든지 구면제 찬성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란 이미지 있잖아요. 국가 이미지가 국가 이미지가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뭐 대체할 근거 자료가 전혀 없어요.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요 대중문화가 압도적으로 1위예요. 우리나라 뭘 내세울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핸드폰이랑 저기밖에 없는 핸드폰이랑 K-POP밖에 없는 나라가 핸드폰도 지금 족받고 있는데 예? 핸드폰이랑 K-POP밖에 없는 나라가 뭐가 있겠냐고요? 우리나라 알리는 데 있어서 아니 스포츠는요 그 좀 안 맞는 게 그 e스포츠라고 그랬는데요? 예, e스포츠나 스포츠나 그 남자들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 여자들처럼 좀 극성으로 팬질을 하지 않아요. 막 네, 아 맞다, 아, 맞다. 방단님 네, 그리고 네. 하나 더 있어요. 네, 네 말씀하세요. 그 이제 탱글 다이님이라고. 뭔 개소리 처짓거리는 거야? 좆 같은 소리를 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저는 지금 이게 네. 정말 열받고 짜증나는 게 뭐냐면 아니 네. 이 남자분들이 자신들의 그 21개월 그걸 희생하는 거를 지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국 군대는 항상 누군가나 죽거나 아니 BTS가 대한민국 남성성에 대한민국 남성성에 그 저기 뭐 남성성을 거세했단 얘기입니까? 뭡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세요! 에! 씨발 정말 짜증나게 얘기하세요.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 얘기해봐요. 미안합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예, 예.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빠순이 분들 한국어 공부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나요? 제가 그 약간 국뽕튜브 같은 거 자주 찾아보고 네네. 그 영어로 검색해서 찾아보는데 그분들은 한국을 진짜로 사랑해요. 이제 우리 오빠들의 나라라고 하면서 맞아요. 근데 그 해외에서 피파나 뭐 축구 좋아하는 분들이 손흥민 발음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몰라요. 흉민손이라고 해요. 아직도 흉민손. 그 이름 석자나 발음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런던 현지 해설 발음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사람들이 근데 손이라고 하죠. 소니 네, 흉민손이래. 흥이라고 안 해요. 흉민손이라고 해요. 아 그거는 저기 그 걔네들이 네. 발음하는 아니, 거라 아니요 그 방탄소년단 멤버들 이름 뭐 지민, 융기, 정국 걔네들한테 다 어려운 발음이에요. 근데 아 그래요? 또박또박 한글을 배워가지고 아 우리 오빠 이름들은 이렇게 소리가 나는구나 한글의 자모음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한국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를 다 공부를 열심히 해요. 또 한국까지 와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귀화하는 분들도 많고 스포츠 쪽은요 아무리 국위선양을 해도 여러분 지금 뭐 90년대 80년대 소련 미국 냉전 체제입니까? 에이. 옛날에 국위선양 시키자고 중국이랑 소련이랑 운동선수들한테 약물 꽂아가지고 그때나 뭐 금메달 같은 걸로 국위선양 하는 거지. 요즘엔 씨 우리나라 잠깐만. 사람들도 님 저기요 덕인님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잠깐만요. 예, 자 그리고 금메달리스트 누구누구지 또이선양 또이선양 하면서 국위선양이 예, 대체 무슨 뭐 네. 얼마나 크다 그게 뭐 예. 수치로 보이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국위선양이 환장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국위선양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 나라 이미지가 좋으면 이미지 효과가 얼마나 큰 줄 여러분들 뭐에 모르세요. 네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인천을 나가지고 예, 남성의 인권을 그냥 짓밟은 소리를 다 계속 또? 하시는데 또! 아 해 얘기해요. 아, 나 얘기 안 할게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는데 네네. 아니 그거 그 BTS가 뭐 돈 벌어가지고 뭐 기부를 합니까? 아... 아 세금... 아, 세금 내잖아! 아... 씨발... 아 잠깐만요. 방장님 중립을 지켜주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제가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BTS가 국기 선양하라고 외국 나가 기부 존나게 하는데 또 안 찾아보고 좆 같은 소리 한다. 어까 뒤진다 진짜. 긍정적인 정말 그런 영향력 어. 예? 하,
그 저기요, 영향... 그러면은 반갑습니다님. 아니, 그... 아니요. 그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행사했는데 아니, 아직도 모른다. 나지환 선수 면제 받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지환 선수 면제 받은 거. 어떤 식으로 받았죠? 아, 봐봐. 아시안 게임 나가가지고 야구 그거 살짝 깔짝하고 면제 받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안 게임 금메달은 법령에 있는 건데 면제 받은 게 정말. 그러니까 BTS 관련해서도 법제화를 해가지고 면제를 시켜주는 건 난 찬성이라 이거야. 그 법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요. 아니, 법이 정확하게 되면은. 네. 아, 잠깐만요, 방장님. 네, 말씀하세요. 아장 마술이나 이런 완전 비인기 종목에서도 아시안 게임 금메달 쉽게 따거든요. 이 사람들도 면제 받거든요. 네. 이 사람들도 그래요. 아, 저는 이거예요. 스포츠 쪽도 아예 면제를 시키지 말던가. 왜 예술인들만 차별을 하냐 이거야. 실질적으로 예술인들만 국기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대중문화인 네. 대중문화인들은 연예인들만 네. 연예인 대중문화가 왜 포함이 안 됐냐면은 연예인이 되는 순간에 그 면제 조건에 포함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형평성이 어긋나 가지고 그걸 포함을 여태까지 안 시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MC몽도 다 면제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저도 이거 물어볼게요. 서울 국제 음악 콩쿨, 유니상 국제 음악 콩쿨, 센다이 국제 음악 콩쿨에는 콩쿨 할 때마다 한국인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요. 이때 전공자 사이에서 뭐라고 불리는 줄 아세요? 콩쿨이 아니라 군면제 오디션이라 그래요. 실제로 이 세 개의 콩쿨은 전 세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국제 콩쿨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대부분들이 한국인들입니다. 예? 이 면제로이드를 잔뜩 빨고 출전한 한국인들이 우승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당장 최근에 서울 국제 음악 콩쿠르 성악 부분, 피아노 부분 결선 진출자 전원이 한국인이어서 국제 콩쿠르임에도 들어보세요. 국제 콩쿠르임에도 불구하고 1등부터 6등까지 전부 한국인이 상을 타갔어요. 대체 이들이 외화를 벌어와요? 관광 산업에 도움이 돼요? 국격을 높여줘요? 네! 예술을 그게 면제를 시킨 게 아니라 예술 체육인으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게 BTS가 받는 거, 그게 이번에 들어간다는 게 그거라고요. 뭘 아시고 예식이라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그 아나무인으로 일관하던 그 짱게 아, 잠깐만요, 방장님. 아, 죄송합니다. 토론을 하실 거야. 아니, 짱게 10. 아, 저는 원래 찬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방팔 때. 여러분, 중립이 아니에요. 전 그래가지고 아니, 사이자, 밸런스 맞춰서 올리는 거예요. 사이자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조율은 하면서 얘기하죠. 제가 막 내기가 아, 맞아 오케이, 하면서 반대 의견 다 내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회자면 사회자다. 네. 아니 사회도 하지만은 나도 찬성 의견을 피력하면서 내 근데 저는 사실 저분의 얘기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살짝 약간의 생각이 바뀐 건 뭐냐면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BTS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중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네. 방송을 떠나서 아이돌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기업이 자본으로 계획하고 만들어낸 상품이에요. 예술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명확하게 이거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 클래식이라는 건 국가가 지원하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학문적인 영역 안에 합의가 되어 있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이돌 그룹에도 예술 이름으로 포함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러니까 인천라울님이 지금 그러니까 인천라울님 지금 제 얘기를 이제 이해하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님 그 얘기 님은 좀 멍청한 님은 멍청한 개소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님 얘기는 못 하겠고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뭐 사실 웹툰 이 문화가 굉장히 또 크잖아요. 그죠? 그쵸? 예. 그래서 이 국제 만화전에 수상하거나 이러면은 그분들도 좀 어느 정도 면제 또 혜택을 좀 주고 그렇게 각 분야에서 이렇게 좀 면제 혜택을 주는 부분에 좀 넓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하게 돼요. 예. 예. 그건 맞죠. 근데 BTS도 그렇고 아니 왜 굳이 뭐 BTS에만 딱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전부 면제가 아니라니까. 아...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국위 선양에 어느 효과가 있고 외화벌이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그 기준을 딱 기준점 잡아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열심히 하고 사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해도 될까요? 아,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 막대먹은 뚱뚱보가 지금 얘기를 좀 이해를 못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웹툰, 그다음에 대중문화, 그다음에 옷, 그다음에 영화, 그다음에 감독 그리고 아까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아시안게임 나지환 타자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결승전에 대타로 한타석 뛰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이제 물수건으로 대가리 돌도 가고 찜질방 온 것 마냥 쓸데기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럼 웹툰을 어느 정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외국 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보십니까? 예? 그럼 그 사람 면제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줄줄이? 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법제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한번
여러분 근데 진짜 반대 의견 측이 너무 저기 6.9 도태수출 한남들 저기 잠깐만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잠깐만요. 아, 예. 잠깐만요. 아, 방장님. 네네. 반대 입장입니다. 아니. 네. 아, 좀 그렇네요. 듣기가. 아, 그런가요? 네, 테더는 켰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미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케이스가 네. 지금 국민의힘 등례로서 지금 법안이 이미 발표가 됐어요. 네네. 아직 그 끝나지는 않은 상태인데 인천 네. 나을님 같은 말씀으로 간다면 네. 그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돌 전부가 이제 병역 특례를 받아야 된다는 느린 뭐야 이 이빨 빠진 오동 기수는 이빨 빠진 이 형자는 뭐야 네네 네 저도 얘기할게요 동네 동네 아, 예, 예. 온 것도 아니고 약간 제가 저 나머지 분들 좀 마이크 줄게요 아, 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20대에 피 같은 18개월을 소모를 하면서 군대를 가는데 지금 군대 인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밥 지금 경리자를 밥 못 따입니고 그죠? 맞췄는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뭘 주가 있는지 존나 존나 웃기네 군대라고 하면 지금 개 북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군대에서 비리 터지니까 해결할 생각이 아니라 폰 검사부터 하잖아요 이게 거의 이게 군대 인권이 지금 우리나라 남성 인권이 쓰레기 바닥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맞죠 관심이 없어요 군대에서 사람이 죽든 썰리든 말든 자기들 알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제가 간 수치가 매우 높은데 공이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전 이미 대한민국한테 배신당했거든요. 그렇죠. 강제노동이죠. 강제노동. 네. 아니 간 수치가 씨발 400이 나왔는데 그 공이 그거라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런 분들도 군대를 안 가셔야 될 분들도 군대를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BTS도 네? 보내자는 건 잘못된 거죠. 네. BTS 뭐 군대 보내 뭐 달라질 것 같아요? BTS들만 꿀 열심히 빨다 나오는 거예요. 예술치 그 뭐냐 저 그 뭐냐 군악대 그걸로. 근데 그 맞죠. 아 씨발 뭐라 부르냐 그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간에. 근데 이럴 거면 그냥 BTS 군대 가라. 근데 그 인천 나올 일도 핀트를 잘못 잡으신 게 님 방송부는 시청자 99.5%가 도태소추 한남 2030이에요 네. 다들 BTS 군대 갔으면 좋겠다고 지랄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님이 막 군대 안 가야 되는 일을 당황하게 늘어놓고 있으면 시청자들 그 아니, 의견이 좋겠습니까? 네, 민심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민심 따라갈 네, 수밖에 없는 저기 한없이 약간 그러니까 BJ 아닙니까? 네네. 지금 이 노래하는 코트님이 자기가 토론을 잘하는 줄 아는데 그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하루 이틀 해야 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란 네. 말이에요. 이게 단순 뭐 야 걔 경제국가 좋잖아 군대 네. 보내자 이러면 우리들의 인권은 뭐가 되냐고 남자들은 남도 우리 갔다 온 사람들은 뭐 병신이야? 아니 민심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본인이 주체적이지 않다라는 건데 개병신 새끼야. 욕을 하세요. 아 잠깐만 지혜님 왜 욕을 하세요? 미친 새끼인가? 아 근데 제가 진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손 네. 옮길 일이 아니라 네? 네. 일단 페미니스트가 설치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네. 우리들 인권 좀 챙기라고요, 님들아. 우리들 인권 챙기라고 하는데 그 대통령 선거 날에 개표 방송하는데 LCK 쳐보고 있었습니까? 씨발 새끼들. 제가 왜 갑자기 이걸 바꿨냐면은 그 태도를 네. 바꿨냐면은 그 인터넷에서 뒤지고 있는데 도저히 네. 반박 불가능한 정말 아주 그 말 저 너무나도 제대로 된 팩트글이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세요. 이걸 보니까 나도 생각을 바꾸게 되네요. 네, 뭔데요? 말씀하세요. 네, 돈도 많이 벌고 나도 유명하고 작품 활동하는 사람이니 나도 면제해줘야지. 이런 데서 여기저기서 달라들기 뻔하고 자동차 디자이너도 그러니까 BTS 이 아이돌 음악이 예술로 인정이 돼버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학문적인 영역 안에 그 가치가 보존되어야 될 그런 그 뭐 국제 뭐 콩쿠르나 클래식 같은 것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그 구분을 둬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도 나 해외에서 대기업에서 거액받고 전 세계가 다 하는 유명 게임에 참여했으니 국위선양 아님? 나 해외 대기업에서 거액받고 자동차 유명 디자인 참여했으니 국위선양 아님? 기획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무대 미술 나도 뭐 근데 코트님 왜 일베 사이트 애니메이터도 극작가도 아, 저기 저 일베 저 저런 미친 개도라 이 새끼 좀 내가 잠깐만요 저 사람 목 좀 썰어주면 안 돼요? 줄톱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민철나올리 자 나 얘기할게요 네네네 그리고 뭐 저거 나 넷플릭스 방영해서 유명해진 드라마 참여했는데 나 국위선양 아님? 방탄의 네. 잣대로 돼보면은 나머지 상업 예술 분야
창작 직종들도 전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꼰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탄은 되지만 얘들은 안 될 논리가 뭐가 있냐. 방탄보다 돈 못 벌었잖아. 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면은 결국 그럼 병역은 경제적인 논리로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 논리대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벌과 기득권 정계제, 뭐 정재계 자제분들 면제 안 해줘야 될 이유는 또 어디서 찾을 겁니까? 그쵸. 차라리 예술 창작 분야처럼 기량으로 먹고 사는 바닥은 다 면제해주자고 하면 그러면 납득을 하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방탄뿐만 아니라 언더그라운드, 인디밴드 하는 사람들은 모든 창작 분야까지 싹 다 면제해야 된다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뭔 말이냐면은 결국 이거예요. 왜냐면 이제 BTS 이제 아미가 왜냐면 우리 방탄 오빠만 면제해주면 좋겠다 이거니까. 네네. 언제부터 예술인들끼리 병역에 관심 있었다고. 인천 나올 때. 아, 잠깐만 인천 나올 인천 나올 때 글을 찾아가지고 네네. 즉석에서 읽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서 정리를 하고 네네. 말씀을 하셔야. 그래서 인천 나올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니, 그래가지고 인천 나올 때만 맨 처음에 찬성했던 거 반성이 돼요 좀. 예 예. 전 이제 반대를. 잘 쓰세요. 이 글을 보니까 제가 네, 그래도 네, 좀 아 이거는 이렇게 되면 진짜 정말 때법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네요. 보고 1분간 서 있어요. 순수 음악이랑 전통 문화 전수인들한테 면제의 길이 있는 거는 사회적인 형평성을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문화적 가치를 계승 지원하는 양쪽의 아, 균형까지 보고 지지네. 나이 쌍년 새끼 저 병신 씨발 새끼 저거 미친 10년아 왜 자꾸 껴들어. 이빨 뽑아버릴라. 아~ 자 그래서 문화적인 가치를 계승하고 지원하고 양쪽의 네네. 균형까지 보고 만든 최소한의 사회적인 합의가 지금의 병역 특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숟가락 들고 덤빈 것도 아이돌들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론은 네. 뭐냐? 네 뭐냐? BTS 네. 군대 면제 네. 반대합니다. 인천 나올 지금 뛰어갈 길을 이해하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인천 나올려면 반성하라고요. 시발 토론도 남이 써준 글을 처리를 사실. 그러니까 고천님 많이 토론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니, 본인 의견이 아니라 아니, 남의 의견으로 마무리하시네요. 아니 시발남들아 이 글이 좋아 개새끼들아.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본인 의견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병신아 너 전기랑 갭튜비 없으면 못 하잖아. 대가리 세 개 달리 캐러베럭스야. 그니까 그래서 난 이 글이 전기 개체비 빠져버리니까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이 베스트 댓글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팩트 같아. 네. 아이돌들이 이제 숟가락 들고 덤비는 게 아이돌들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이 합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얘기한 게 그걸. 말고. 너는 이 글을 얘기했으면 나를. 나 저거 족 같아. 저거 뭐냐. 개인 수익만을 위해서 유명해졌다 하는데 혜영님아. 개인 수익이 스포츠 선수들도 다 자기들이 연봉 받자고 하는 일이야. 아니 방장님 저기요. 그러니까 봐봐 국가 그래 야 너 방장아 너 아주 말 잘했다. 이 스포츠라는 분야도 어찌됐건 자기가 잘하는 분야고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먹고 살자고 하는 뭔 일이야. 뭔 대한민국을 대표해가지고 무슨 뭐 야. 엄청난 뭐 어? 희생을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씨발 새끼야. 방장님 잠시만요. 야 대한민국이 씨발 스포츠 대회에서 나라를 알려야 될 정도로 존나 병신 나라냐? 아무도 안 봐 이 개새끼야. 아니, 잠깐만요. 야 추신수 봐봐. 아시안게임 면제되자마자 WBC 쳐나와? 뭐 어디 쳐나와? 아무데도 안 나와 이 병신아. 올림픽 따라 하시고 아니 방장님 네. 인천 나올님 예예. 아니 똥개가 다가와서 핥았다고 왜 똥개한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예. 완전 이거 동물 월드컵 아니 그리고 어찌됐건 저 다 저기 세금 낸단 말이야. 네. 세금에서 다 빠져나가니까 국고가 채워지는 건 팩트지. 네네. 그러니까 코트님 그게 이제 제가 아까부터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되면은 코트님이 지금 드디어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드디어 이해를 네 말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저 글 때문에 이해한 거라니까. 아니, 넌 아까 누구 아니. 얘기했냐? 싸이 얘기하고 어? 뭐 아니, 유승준 아니, 얘기하고 MC몽 얘기했잖아. 그거랑은 다른 거라니까. 네가 토론 잘한다고 생각하나 본데 네 말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야. 국가대표 있잖아요. 국가대표로 네. 나오시는 아, 분들도 너랑 같은 아니, 의견을 지금 내세운다 그래서 너한테 저게 된 게 아니라고 나는. 방장님은 중립을 지켜주시고요. 네. 아니요 본인들의 최전성기 때 본인 커리어가 안 끊기 위해 면제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뭔 좆바는 소리를 하세요. 맞아. 이 운동선수들은 에이징 커브가 온단 말이야. 지랄하고 있네 진짜. 야 추신수 씨발 무릎 팍도사 인터뷰나 보고 와라. 국가대표 BNS 클럽 메이저리그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면 면제, 그다음에 올림픽 네네. 금메달 이상 입상을 하면 면제가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중문화 요원도 빌보드 2위 하면 면제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둬야죠. 네, 예. 맞지 않겠어요?
맞죠. 아시안 게임이나 그다음에 올림픽 게임은 전 세계 나라의 국가 대항전인데. 아니 나는 찬성이건 반대건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근데 씨발 무슨 쌍팔년도 냉전 시대도 아니고 국가대표 쳐달고 뛰는 게 존나 숭고하고 막대한 희생인 줄 아는 저런 개병신 같은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그건 맞죠. 축구 선수, 운동 선수도 다 씨발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커리어 안 끊기려고 면제받으려고 나오는 건데. 당장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새끼 저거. 네네 말씀하세요. 대중문화 예술 요원들도 네. 국가대표급 최고 1위가 뭡니까? 빌보드에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네. 거기다 3위 안에 들면은 면제를 시켜준다든가 그런 기준을 마련하면 돼요. 예? 네? 뭐 경제적 효과가 많다는 등 저 무식한 뚱뚱보처럼 저런. 그리고 이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뭐 예술 쪽에서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은 뭐 국제 뭐 만화 대회 뭐 이런 데서 수상한 사람들도 다 해줘야 된다라고 해버리면은 거기서 또 오는 문제가 뭐냐면 비리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 아니, 안에서. 존나 시대착오적인 국수주의야 저게 올림픽이나 올림픽 월드컵 진짜 욕하지 마시라고. 그 안에서 비리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BTS를 BTS 참 미안하지만 2년 동안 2년 지금 얼마죠? 저 복무 기간에 18개월입니다. 예, 18개월 동안 갔다 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잠시만 계속 저러는데 죄송했다. 중국이 올림픽 메달 1등하면 중국 존나 대단해 보이세요, 해영님? 말씀해 보세요. 차라리 그리고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머리 다 밀고 딱 충성하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저 뭐야 휴전국가이다 엄연한 휴전국가이다 오히려 차라리나 BTS가 정말 당당하게 딱 18개월 동안 우리 기다려달라 하고 딱 얘기하면 세계 팬들한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역사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군대 가기 전에 어떤 그런 영상 하나 딱 남기고 하면 오히려 아니 시발놈이 또 말 막네. 화낼 때 유방 흔들리는 거 봐. 어? 죽일까? 아니 나 쟤 죽일까? 죄송합니다. 어? 저 새끼 죽여? 뭘 죽여? 잠깐만요. 자, 그래서 얘기해 봐봐. 그래서 내가 아니 좀 닥쳐. 말 좀 듣자. 닥쳐 얘기하라고 병자야. 그래서 얘기할게. 병자라고.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야 차라리 아싸리 그냥 저 뭐 충성하고 또 머리 딱 깎고 정말 제대로 군대를 한 딱 18개월 또 갔다 오면은 오히려 전 세계 팬들한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처한 그 상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오히려 역발상으로 생각했을 때 오히려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해.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그리고 아싸리 당당하게 갔다 와버려라. 뭘 이거를 처음에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뭐 아 가겠습니다 뭐 당연히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야죠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좀 약간 말 바꿔가지고 지금 BTS 욕먹는 이유가 뭐야 회사에 맡기겠습니다 이래 버리니까 이제 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게 좀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죠 당연히 회사의 어떤 그 사정도 있을 것이고 BTS 자기들이 어떤 이거 저 예술인들은 저 에이징 커브가 와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히려 아까운 거지 어쩔 수 없는 건데 시간이 아까운 건 어차피 걔네 개인 사정이고요 제가 얘기를 처음 나니 그러면 총알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도 아깝다 그러니까 들어봐 아 씨발 뭘 말꼬리 잡고 왜 그래 씨박 새끼들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쨌건 그 팬들 기다리는 팬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 시간이 아깝다는 거 뭐 다이아몬드 남 다 똑같지 다 아깝지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의 가치가 BTS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랑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랑 봤을 때 국가적으로 이제 손흥민도 그 에이징 커피가 맞는데요? 에이징 커피가 아니에요. 에이징 커브요. 에이징 커브. 아네. 방장님 잠깐만요. 네네. 저 좀 얘기해도 되죠? 네. 아 방장님 에이징 커브 있잖아요. 아 저 알아요. 손흥민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아니 저 좀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부터 인천라울님이 그러니까 BTS 경우는 이제 처음이다. 이런 사례가 없었다 이러잖아요. 아 그러면 철거도 면제시켜줘야죠. 인터넷 방송법 통과시켜가지고. 아 짜증나. 나 쟤랑 나 쟤는 꺼야겠다. 이게 나 너는 인간이 아니다. 자체에서. 아 나 저런 오라무탄 새끼는 그냥 꺼야 돼. 끄는 게 맞아. 저런 병신 오라무탄 새끼는 끄는 게 맞아. 내가 너무 그 인내심이 좀 너무 저기 좋았다. 너 같은 아니, 병신은. 해영님 안 들려요. 너 같은 긴꼬리 원숭이는 내가 진작에 차단했어야 네, 되는데. 해영님 안 들린다고요. 말씀하세요. 난 반갑습니다. 껐어요. 네. 아 예. 그래서 인천 나올림. 해영님 마이크 살짝만 줄여주세요. 나올림. 삼각바로. 에이징 커브는 손흥민도 마찬가지인데요. 있는데? 그러니까 다 온다고요. 얘 채는 게 전부 다.
그러면요. 내가 손흥민한테는 안 오고 뭐 BTS한테만 온다 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2002년 당시에 4강 진출해가지고 박지성.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군면제 반대한다고. 아, 정말로. 씨발아. 아 근데 죄송한데 엄태구님 23살이라 2002년도 월드컵 못 보셨잖아요. 아, 저는 일단은 뉴스로 봤거든요. 뉴스로. 예, 아니 뉴스를 본 거 본 거잖아요. 개병신이야. 강사 개병신 아. 십새끼야. 아, 저는 예. 죄송하지만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야, 방단 이제 소영 씨 얘기 한번 들어보죠. 예 네, 말씀하세요. 예 네, 말씀하세요. 해영 님 말씀하세요. 아 잠깐만. 아 근데 내가 얘기 궁금한 게 있어. 아 배구야 시작시다 개새끼야. 야야야 욕방 아니니까 여러분들 에이, 그냥 저기 에이, 반대하는 에이, 사람 있어요? 없죠 아, 이제. 그 2002년 당시에 병신아 박지성 왜 군면제 받았냐고. 아니 알겠으니까 이 김병지야. 아 해영 님 얘기 좀 해봐. 해영 님 얘기해봐요. 네. 네. 김병지야 뭐야? 미친놈아 얘가. 네. 나 전화 꺼놨어요. 그 얘기를 아까 했어요. 어. 아 잠깐만. 잠시만요. 아 잠깐만 얘기가 안 끝났어. 야 님이 늦게 들어와서 모르나 본데. 그러니까 네. 그 기준이 만들어지면은 면제시키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어요. 그 합당한 기준이 제시가 네. 되기 어렵다는 거죠. 납득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면요. 된다면은 그때는 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나 존나 소름 돋는 게 해영이랑 해영님 아까 그리고 나는 족같았던 게 그 무슨 국가대표 마크 달고 뛰는 게 존나 무슨 기준이라고 해영님 소리를 나 이제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 사람은 왜 내가 소리가 꺼져 있을까요? 저 사람 내가 음소거도 안 눌렀었는데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국가대표라는 너 귀신 넓은 귀신이야? 들어가는 거랑 그리고 이제 애초에 이제 그냥 이제 아이언 선수 나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수익이 세가지고 뭐 약간 대표격이 된 거랑은 좀 다르지 않느냐는 거죠. 애초에 시작한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인정해줄 거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아니 혜영 씨 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님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마이크가 너무 커요. 아니 나 그냥 목소리가 커졌나 별로 안 커요. 안 크대요. 네. 그 저는요. 저는 솔직히 네네. 말하면은 면제를 시켜줄 거면은 체육이든 예술이든 예체능계는 다 시켜주고 아니면은 네. 체육계의 면제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체육계는 네네. 제 생각엔 아까 뭐 에이징 네. 커브라는 얘기도 했지만은 아니, 음악인 에이징 커브는...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래 쉬고 와도 자기가 뭐 예를 들면은 신체로 하는 게 아닌 운동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목 성대를 쓰긴 아, 하지만 저 잠시만요 혜영님 아니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 예를 들면은 구기 종목이나 격투기 같은 거는 진짜 1, 2년 너무 크단 말이에요 혜영님. 음악보다 커요 진짜 혜영님. 아니 저 죄송한데요 네. BTS 멤버들 뉴욕 그랜드 센터 터미널 모여가지고 거기 녹화 몇 시간 동안 한 줄 아세요? 3시간, 아니, 4시간씩 했어요. 네, 저는 씨발 나이 처먹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혜영님 너무 주변 말만 무시하고 자기 말만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에이징 커버라는 걸 리뷰하세요. 아니야, 은바페야 뭐야. 아니. 은바 페미니스트. 욕은 하지 마시고요. 정신아, 아, 개판 떨어지네. 정신 너무 떨어져요. 아니, 혜영님. 아, 근데 야. 아니, 최대수님. 저끝까지 전마다 닦고자 싶어. 죄송한데, 예. 이미 미풍양소 의외로 신고 들어갔고요. 완전히 나 말고 슈퍼고릴라 빅스판스 벌점 30점 매기고 토크는 정지시켜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시고 아 혜영 나 엄청 가문이 개명지 심하게 아래 다 싫어하면 되는 거야 팍팍팍 신고 넣을게요 제가 이미 녹음을 하고 있는데 독방하니까 아들레미가 토크원 보안관으로서 토크원 정지 다 시켜드릴게요 시켜봐요 개병신 같은 새끼야 네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저도 혜영이 아빠 이따 들어오실 때 어떻게 날리겠죠? 네네네. 아 존나 웃기네 이제. 어허. 저 뭐 음바 페미니스트. 혜영님. 아니야. 이미 미풍양소 의외로 친구 들어갔고요. 완전. 아니 혜영님. 네. 아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아 근데 잠깐만 혜영님 내려가셨나? 아니 근데 혜영님은 나는 국가대표에 너무 큰 의미를 두는 것부터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저 사람의 의견이 결론적으로 군면제 찬성이야? 아니요 군면제 반대요 반대. 혜영님 죄송합니다 다 되지 너가 엄마 쳤냐? 아니 뭔 야 왜 그래요? 아, 헤드립을 하세요 내릴게요. 헤드립을 왜 하십니까? 헤드립을 왜 하세요? 아 예 혜영님 올려드릴게요. 네. 아 근데 헤드립 부담하게 못 하니까 정신이 없네. 혜영님
야, 네. 도찬아! 그, 올림픽 메달 많이 따는 나라 보면은, 네네네네. 좀 막 멋있고 그래요. 막 중국인들 보면 갑자기 아, 막. 개멋있죠. 그 메달 따는 거, 난 너무 멋있던데. 아, 진짜. 네. 손흥민이 그 아시안 게임 메달 딸 때 전 울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 예. 지난 올림픽에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다 기억나세요? 아, 그건 기억 안 나지. 머리가 두껍지 않아서. 아니, 왜냐면 비인기 종목도 아니, 있고, 뭐 모르죠, 저는. 아니, 막 주. 님 잠. 아니 왜 빠개세요? 특정 운동을 잘해 보이는 이미지가 생기는 거지. 그 나라에 대한 국격은 뭐 여러분. 소련이랑 중국이랑 냉전 시대 때 선수들한테 양을 존나 써가면서 메달 따던 시대를 지났다고요. 아이가 그러니까 BTS라는 것들이 네. 그 엄청난 수익을. 저는 근데 빅뱅 엑소한테는 왜 같은 기준을 제때를 제시하지 않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BTS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야. 엑소랑 네. 빅뱅보다. 네. 그럼 네. 그 돈을 많이 벌었다는 기준은 어디 있는 거야? 영향력 차이가 다르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아, 영향력을 진짜. 어떻게 따질 거냐고. 누구한테? 뭐 설문조사라도 10만 명 돌렸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백종원 선생님한테 따질 거예요. 혜영님. 아. 혜영님 해외 나가본 적 있어요? 야 쟤는 진짜 무식한 얘기를 한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피부로 와닿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 혼자만 걔 잡소리 쳐하고 자빠졌네. 제주도가 외국이냐 개병신 같은 새끼야. 아니 혜영님 이빨빠도 오종철 아가씨 치라고요. 이빨빠도 이형자야 개병신이야. 제주도민들 차별 때문에 제가 아니 아직도 토코네도 신고한다는 새끼가 있네. 신고해 개병신아. 이걸 듣는 수사관 엄마 개창녀. 아! 아 저 야 하지마 하지마.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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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저 사람 내려 안돼. 어 일단 통매도 절대 안 걸리고요. 뭐야? 예. 감자 들어왔네. 아 잠깐만요. 나 근데 물어보고 있어. 방장님. 아 감자. 네. 찬성합니다. 이천 나올래. 아니 제가 방 연기 아니고. 아 아니, 감자님은 왜 찬성하세요? 아 올려드릴게요. 아, 올려봐요. 저는 네. 코띠 징역 찬성한다고 한 건데. 예? 코띠 엄한 거 진짜 하시고요. 아니, 코트님 징역을 시킨다네요. 나 이천 나올래. 자 이제 감자 올려보세요. 아니 저 새끼 열받네. 아니 왜요? 네. 왜냐고요? 네. 이 무면나무 씨발 새끼야. 자, 저 사람 뚱뚱하잖아. 뭐? 뚱뚱하네요. 뚱뚱하잖아. 그게 뚱뚱한... 개야, 새끼야. 야, 그럼 그럼 뭐 비만세를 내라고 하지 왜 징역을 시키래? 저런 새끼는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냥 깜빡이 쳐. 너는 사회에 도움 되냐? 아니 잠깐만요. 아니 감자님 이거 저도 듣기가 거북한 게 저희 뭐 먹을 거 많이 시켜먹어서 세금 많이 내거든요. 야 너도 닥쳐 그냥. 너도 같이 들어가. 아가리 닥쳐 저 같은 새끼야. 너가 뭐지? 당장님 좀 내려주세요. 토론하세요. 어 어맹구 뒤진 개병진. 패들이 반대. 패들이 반대요. 패들이 좀 그만해요 진짜. 패들이 듣기 싫어요. 네 맞아요. 우리 문명인 아닙니까 문명인. 그렇죠. 저 그 국회에서 알아서 해줄 거라고 그 하지 말고 본인들이 좀 기준을 제시해봐요. 좀. 자 제가 그럼 내가 해볼까요? 예. 유엔 초대 연설 한 거 그런 기준. 아니 그게 너무 주관. 유엔 초대 연설을 예를 들어 음악인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도 했으면 그 사람도 면제예요? 그럼 하나 더. 예. 나에 대한 기준. 아이씨.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진짜. 엄격한 건데? 그런데요. 야! 왜 다들 이렇게 엄청 큰 건데? 아니 그런데요, 혜영님. 소극 가봐. 혜영님. 어, 혜영님 뭐야? 뭐 그저 어택 맞으셨나? 아니 내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빨간색 되셨는데. 아 저거 딱 봐도 엄태군의 개새끼 저거. 아 엄태군님 어택 강퇴할게요. 아니 장난이에요, 강자님.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감자님 올려주세요. 아니 그런데 혜영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네네. BTS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면제를 시키기 어렵다고 하는데 아까 그 영향력을 어떻게 뭐 10만 명한테 뭐 설문조사를 할 거냐 이랬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운동선수들이 다른 나라에다가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다 뭐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는 건 그거에 대한 기준은 또 이미 있나요? 없잖아요. 네. 네네. 아 참석이죠. 저 참여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뭐야? 저기요. 네네. 심심해요. 예, 그러니까 나는 빌보드 1등 가지고 그냥 줬으면 좋겠어. 난 솔직히 나는 해외 말할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었다. 백인도 따먹고 흑인도 따먹고. 아, 뭔 소리야. 아,
아, 아 내가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아, 네. 나는 무조건 네네. BTS 특별 사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네네. 네네. 아니, 저... 특히 남미 여자들이 환장한다고 BTS에 K-POP에 환장한다고. 이 새끼는 뭔 자기 영향력을 무슨 성역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네. 아니 근데 실제로 저는 피부에 와닿는 도움이 됐어요. 아니 아이디는 수학 강사인데. 아 좀... 죄송합니다. 감자님. 왜냐 너 목소리 어, 그렇게 변조하지 마 병신아. 인천 내 목도리야 병신아. 내 목도리야 목도리가 아니라 목소리라고. 저거 목도리 도마뱀인 것 같은데. 목소리. 아 이 새끼 대도 안 되는 걸로 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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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도리예요 까니? 까니? 까니 왜? 그런데 슬슬 루저하죠? 솔직히 예. 아니 근데 좀 인천 확... 솔직히 아... 노래하는 코트님 아 저 솔직히 네. 이거는 네. 굉장히 유튜브에서 아 씨발 잠깐만 야 방정아 네. 아 걔 가오를 잡어? 병신같은 예. 새끼가 아 한 명씩 얘기하세요 한 명씩 아 예 근데 님 코트님이 마이크 꺼놨어요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결론은 뭐냐면은 네, 잠깐만 방장님 아니, 코로나도 마이크 쳐발려가지고 마이크 아 방장님 네 비번 뭐야 이거 비번 뭐야 비번 뭐 비번 몰라 아 시끄러워 야 저 새끼 꺼 아 엄태구님 엄태구 꺼져 네 자 결론은 뭐냐면 네네 결론은 감자를 죽입시다 네 감자 죽일게요 지금 당장 너 사형 감자야 다음 컨텐츠 하기 네네. 싫어가지고 삐대고 계시지 마시고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야 너 감자 너 들어와봐 아 이 새끼 진짜 방제 감자 띄고 알아야 너 들어와봐 건방진 자식 방제 감자 띄고 알아야 야 엄마 가지마 감자만 들어와라 이 새끼 안 오네 야 네네 아이씨 야 야 감자야 왜? 야 안녕하세요. 감자 시벨럼 해시 브라운 해먹을라 들어와라. 야. 야. 야 융태요 아 그 감자 아닌데? 목소리 아니야 야 아... 감자야 아이 병신아 아 이 새끼 아니야 야 알겠어 다른 거 할게요. 감자가 안 오네요. 새끼 오랄 때는 안 오고. 자, 저기 그 이거 토론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 재밌었네요. 근데 간만에. 예. 방제 바꾸고 가겠습니다. 예.
자, 오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테리. 자, 지금 몇 시죠? 2시 19분. 시간이 왜 이렇게 좀 늦게 가냐, 오늘은? 나 한 4시쯤 된 것 같은데. 2시 19분밖에 안 돼 있다고? 이거 예반인데.